저희가 매달 이게 포즈가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11월에 오셔서 11월 포즈로 넘겨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찍고 올게요. 어머. 아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준비되겠습니다. 김밥 양쪽으로 꼬다리가 나오는데요. 김밥 꼬다리가 4개 나와요. 김밥은 꼬다리 좋았는데요. 김밥 꼬다리 드실 분 4분 저요라고 얘기하시는 분께 김밥 꼬다리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한번. 안 그래도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탱자는 왜 저요라고 했을까요? 먹는 데만 이렇게 적극적일 게 아니라 돈 버는 데 적극적이었으면 탱자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탱자가 전혀 무방비 상태로 이런 고급 스시집을 처음 가놓으니 멍한 상태에서 주는 거 손으로 넙죽넙죽 받아먹고 우와 맛있다는 말만 연발을 했지 내가 뭘 먹었는지도 모르게 한 시간 반이 훅 지나갔고 어느덧 숨이 찰 정도로 배가 불렀습니다. 맛있게 배가 불러놓으니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냥 동영상만 쭉 올려드릴 테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요? 다음에 만반의 준비를 해와서 제대로 된 포스팅을 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예약 가능한 제일 빠른 저녁 시간이 2023년 3월 16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정말 이 집이 이렇게 예약을 하고 5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집인지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녁 오마카세는 현재 7만원이었고 내년 되면 8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대기줄을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녁 타임 6시에 식사가 시작되고 10분 전에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미 석 달 전에 예약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좌석은 12석이었고 당연히 만석입니다.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7만원짜리 저녁 식당이 왜 부산대 앞에 있을까? 그리고 오늘 12명 중 손님 중 부부 한 커플 말고는 전부 남남 여여 팀이었습니다. 젊은 커플들은 이런데 안 좋아하나요? 7만원이면 그래도 막 사랑하면 사줄만 하지 않나요? 사실 형님 이야기 들어보면 서울 미슐랭 식당도 가보면 혼밥 손님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먼저 땅콩을 내주는데 배고픈 거 조금 참는 게 낫지 이거 안 드셔도 됩니다. 배 터집니다. 잘 키운 후배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있죠. 지난 8월 까마득한 후배가 밥 한 끼 사겠다 하길래 그래 언제 살래 했더니 세상에 석 달 뒤인 11월 17일 날 먹자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 자식이 장난치나 말을 꺼냈으면 빨리 날짜를 잡아야지 이게 무슨 황당한 시추에이션이고 했더니 이 식당은 전화를 해도 예약이 안 되고 다른 사람 따라가서 한번 식사를 하고 계산하고 나올 때 유일하게 예약이 가능한데 이미 석 달까지는 예약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도쿄의 미슐랭 식당 덴이란 곳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아예 식당에 전화가 없어서 단골들만 메일로 예약을 잡을 수 있게 해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레리 형제 끼드리 형님도 도쿄 덴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직접 서울에 올라가서 덴 셰프와 절친을 맺었다는 톡톡이라는 미슐랭 식당을 찾아가서 셰프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이메일로 예약을 했었습니다. 물론 간판도 없어서 식당 입구에서 입구 찾느라 고생도 했습니다. 코스 요리가 원래 배가 부르긴 하지만 스시심 타카이라는 이곳은 정말 배가 유독 더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먹으면서 서로 그렇게 떠들지를 않습니다. 옆에 다른 손님들한테 누가 될까 봐서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원래 먹으면서 떠들어야 먹는 동안 소화도 시키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더 배가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두 명이 한 팀으로 가서 또 각자 예약을 잡게 되면 다음에 네 명이 예약을 하게 돼 있고 그 네 명이 다음에 와서 또 예약을 잡으면 여덟 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예약 잡기가 힘들어지겠죠. 탱자도 처음엔 그냥 한번 먹고 말지 예약할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의 심리란 게 한정판이다 하면 더 사고 싶어지듯이 마치 내가 예약을 한 특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서 거의 손님을 예약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절묘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음식만 잘 만들어서 절대 식당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왕이면 장소도 좋고 셰프님이 말씀도 잘하시고 인물도 잘생기면 더 좋겠지요. 탱자가 맛집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성공을 하려면 이게 뭘로 만들었고 어떻게 요리를 했고를 잘잘잘잘 읊어야 하는데 뭐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냥 열심히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네요. 캄시아입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시조가 무조건 따라다닙니다. 왜 따라다녀요? 궁금해하면 얘는 맛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향도 있는데 특히나 향균작용이 뛰어납니다. 날걸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스시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재료 중 하나고요. 혹시나 그래도 향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저게 파라파라 시오라는 일본 소금으로 가야 되고요. 당연히 진짜 고생해 주신 겁니다. 향이 안 나. 웬만하면 받으시면 한 입에 쏙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맛있는 거야 이것도. 진짜 맛있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래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네. 준비해드릴 거는 눈골대 금태라고 불리는 생선 구워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금태 덮밥 준비해주셨습니다. 숟가락으로 덮밥 드셔서 섞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예, 그냥 뭐 습관적으로 그냥 촬영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량 계속 괜찮으세요? 딱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극상이라는 김이 있습니다. 자, 이 극상 김에 담아서 준비해드릴 거고요. 네, 등급이 있어요. 요새 다 들리네요. 마음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극상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어 너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1번 자명, 자본주의. 맛있다고. 돈으로 다 치댄 거야. 혹시 장어 떡밥집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 원래 떡밥집 저 맞은편에 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람이 안 보이셔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금태 떡밥이랑 장어 떡밥이랑 뭐 이렇게 튀김 떡밥 등등 해서 판매를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바리바리라고 불리는 일본 김에 담아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다장어 준비되겠습니다. 보십시오. 밀가루 넣지 않고 만든 일본 계란 요리입니다. 마와 새우살 갈아서 만들었고요. 격구라고 합니다. 자,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오실모 회원님 계실까요? 오이 싫어하는 사람. 오이 못 드시나? 네, 안 계신다 그죠? 오토바퀴 준비했습니다.
자, 김밥 이제 커팅하기 전에 여러분들 사진 찍으실 분들 계시면은 포토타임 잠깐 가져가고요.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 사진 찍나고 하니까 부끄럽긴 한데 제가 할 건 해야 되니까. 자, 저희가 매달 이게 포즈가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11월에 그래서 11월 포즈로 만나뵙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찍고 올게요. 아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